못 먹는 거 있어요? 나 없어. 아직 못 찾았죠? 응.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한다. 아, 뭔가 평행이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단백질이라고. 좋은 비유예요. 아, 참 민석 씨 맛있게 잘 먹어. 야, 누가 이길까? 소화 다 됐네요. 소화 됐다고요? 노래? 네? 어? 설마! 갑니다. 어? 갑자기? 어? 어? 누구지? 어? 나 저 가르마 알 거. 익숙하지 않나요? 네. 아, 근데 꼬마로를 여기 시? 손가락 뽑아. 아! 선생님. 오! 저랑 저 프로듀서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랬잖아. 상추 한 입 먹는데 어쩜 저렇게 맛있게 먹어요? 아, 전생에 염소였나 봐. 잘 드신다, 진짜. 먹은 걸 자꾸 까먹어. 어, 저기 하나야? 잘 드신다. 대단해. 두 사람을 같이 먹어요? 누가 이길까? 야, 희귀 영상이다. 아, 배틀인가요? 둘이 세다. 어, 형! 말 빠졌는데? 어. 제가 자주 가는 양고기집도 있는데 아, 양고기 거기를 만약 기다려야 되면은 아, 총명하네. 네. 양꼬치야. 아, 양꼬치 먹고 싶다. 양꼬치 확 땡기는데? 오! 아, 영현이 언제 오나? 감사합니다, 형. 탐식꼬치! 일단 기본... 아니, 처음부터 많이 시킨다. 1인분에 10꼬치거든요? 그쵸. 근데 3인분을 시킨 거죠. 이거 자동으로 굽는 거 만든 사람 진짜 에디슨이야. 진짜? 어, 대단한 발명이야. 몰라. 오늘도 왜 이팅? 아니, 오기 한 2시간 전에 와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였어. 그런 거 같은데? 아, 근데 저러면 너무 좋아, 누가. 아! 지금 고기 맛이 괜찮은지 맛보고 있었어. 아, 미리? 어. 좀 구워놨거든? 아, 고마워요. 그 선물이에요. 아, 앨범. 앨범 나왔어요. 야, 너무 고생했다. 예. 감기 걸렸어? 예. 야, 보이스 체크까지 하시네. 근데 양꼬치가 또 몸보신 용이거든. 그러니까. 아, 근데 양꼬치가 몸보신에 좋죠. 잘 먹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내가 네. 제일 좋아하는 집이야. 여기는 비린내가 적고 담백해. 에이. 자극적이잖아. 그리고 끝맛이 담백해서 계속 먹을 수 있어. 아, 양꼬치를 먹어야겠다. 형들도 나는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그런데 안 느끼해요. 어. 어우, 갑자기 너무 배고픈데? 어우. 진짜 맛있어요. 네. 저는 뭔가 먹으러 갈 때 그래, 누군가 사준다 하면은 저는 미리 먹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껏 먹으라고 사주는데 진짜 양껏 먹으면 너무 미안하니까. 아, 민폐일까 봐? 아, 진짜. 아유, 착하다. 진짜. 이해하겠다, 아이고. 서로의 마음은. 그렇지. 맞아. 오늘이 엄청 기다려지더라고요. 근데 나도. 왜냐면 나는 네. 너가 잘 먹는다는 그 얘기만 들었지 실은 너가 나보다 훨씬 말랐는데 잘 먹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아, 맞아. 저희가 대기실을 진짜? 같이 썼었는데 네. 서로 폭주하진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 중이에요. 진짜 무슨 대결 같아, 어머.
그리고 저런 게 또 대결하기 좋아요. 꼬치로 돼 있는 게. 맞아요. 딱 색이 개수가 있어서. 결승전이네. 아, 클리어. 아, 클리어. 와. 한 60꼬치 먹을 것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머, 저런. 어머. 새우, 새우. 칠리 새우. 칠리 새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칠리 새우. 오! 아우. 저렇게 만드는구나.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땅콩 넣고, 아우. 와! 어? 뭐야, 이게?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아, 모닝 글로리 볶음. 별미지, 완전 별미지. 네. 아, 오이무치. 아, 토달, 토달. 아, 아, 토달 좋아. 토달. 네. 토달 맛있지. 요거는 좀 맵나요? 살짝. 아, 살짝 그렇게 맵죠. 그래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매운 거 보기만 해도 땀나는 스타일. 아, 진짜? 네. 그럼 저 양꼬치 아, 3인분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너 덕에 이렇게 마음 놓고 먹어. 너 덕에? 너 덕에. 원래 많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맞아. 괜찮지? 맛있다. 이런 건 단백질이라는 거. 좋은 비유예요. 아, 참 민석 씨 맛있게 잘 먹어. 야, 누가 이길까? 그리고 요즘 역주행, 제대로 역주행 중이더만. 아, 예뻤어요. 아, 뭐 역주행하면 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도 그랬었고. 아, 뭐, 그 거의 비슷한 게 너랑 나랑 그런 면에서 진짜 많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 나도 그때 역주행 당시에 되게 얼떨. 너는 어때, 기분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잠깐 또 이러다가 내려가겠거니 했거든요. 아, 자꾸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오! 수상, 뭐지? 이게 맞나? 이러고 계속 보다가. 아, 근데 그건 너무 좋았어. 통장이 이렇게 두둑하겠네? 그거를 아버지께서 관리를. 아, 아버지께서 관리하죠. 형도 그래요? 나 엄마가. 아, 아버지께서 여의도에서 이제 증권. 아, 진짜? 아, 진짜? 아, 자산관리 전문가네. 제가 잘할 리가 없죠.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그래서 데뷔 초반에 말씀하신 게 너가 돈 관리할래? 아니면 그 용돈 받으면서 할래? 선택을 했구나. 아, 그냥 그 관리해주시고 저 용돈 받으면서 살겠다 했거든요. 용돈이 마음 편해. 나도 용돈 받거든. 한 달에 한 500. 응, 너랑 나랑 비슷하더라고. 진짜 비슷하네요. 라면은 너도 이거 한 봉지째로 산대. 그쵸, 한 번 먹을 때 다섯 개씩. 한 봉지. 너 우유 좋아해? 네. 형 못 먹는 거 있어요? 나 없어. 아직 못 찾았죠? 응.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만 돼. 아, 뭔가 평행 이론 보는 것 같아. 그니까. 귀여워. 어, 신기한데? 똑같다. 똑같아, 똑같아. 어, 둘 다 똑같아. 너무 우와. 행복해. 와. 이야. 몇개야 손님 수저통인 줄 알았어. 젓가락 좀. 테이블에 놓여있는. 어, 예. 뭐 또 시키실래요? 대박이다. 한 사람당 한 20개씩, 25개씩 먹은 것 같은데? 응. 3인분만 돼. 오! 30개 더? 이게 남았는데? 20개? 100개 채우려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 꽂히면 그거 계속 와, 계속.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대단하다, 대단하다. 끊이지 않는다. 양꼬치의 축복이 끊이질 않네. 아니, 너도 다이어트 하잖아. 네.
다이어트 전후 사진 화제가 되더만. 아! 어, 엄마 이랬던 시절도 있어요? 나는 거의 해리포터 해그리드였어. 아이고. 오 마이 갓. 해그리드. 형도 한 이틀 안에 한 3, 4kg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언니 나도 그래. 하루만 안 먹어도 2kg 빠지더라고. 옛날에 연습생 때 딱 한 번 15일인가? 캐나다에 그냥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너도 9kg 찍으면 그래? 15kg. 15kg? 2주 안에 찌긴 찌더라고. 가능하죠. 네.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만 했어요. 그게 빨리 찐 살일수록 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한 번 더, 한 번 더 시킬까? 와, 99채 먹었는데? 한 판 더 먹으면 딱 든든할 것 같아요. 3인분한테. 어, 웬일이야. 진짜 리얼? 와, 오케이 나왔어. 그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먹어보자.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아예 저것도 빼서 그냥 와구하고. 네. 그게 맛있어. 웰컴 투 더 먹방쇼네. 아. 아, 진짜 잘 먹는다. 막상 막. 야! 아니 저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야 진짜 많다. 어우 맛있게 먹는다. 아니 한 줄을 그냥 한 번에 먹네. 소세지 한 줄 먹지. 역시 대단하다. Thank you. 심지어 다른 것도 다 드시고 있어 지금. 와. 와 이거 찍어놔야지. 친구들한테 자랑해. 영현아. 네. 진짜 잘 먹는다. 성주요. 드디어 제 짝을 찾은 느낌. 우리 맛집 다니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내요? 어? 아, 근데 이거 누가 내? 아, 근데 둘 다 용돈 받으니까. 그치. 뭐 당연히 제가 내지. 형이니까. 멋있다. 아예요. 아예요? 아예요? 동생이 무슨 돈을 써.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는 돼, 나도. 너 지금 잘 나간다고 그러지 마. 아, 맞다. 여기 형 맛집이었지? 그래. 잘 먹었습니다, 형님. 그래. 나... 잘 먹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었니? 예. 좋다, 야. 많이 먹었네요. 좀 소화시키러 갈까요? 그래. 좋지? 잘 먹었습니다, 형. 잘 먹었습니다. 네. 오! 둘이. 많이 먹었다. 거의 회식 느낌이네, 회식. 와. 아, 맛있었어요. 네. 와. 인생이 이겼네. 여기 한강호프엔 치킨도 맛있고 여기 뼈다귀 맛집... 감자탕이 맛있고 맛집 모음집이에요? 그리고 저기 강남에 민대떡 맛있고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다 가봤어요? 아, 또 PC방 가시는 거예요? 아, 둘이 같이? 라면 드시러? 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 아, 아, 아. 노래 한 서너 곡만 하면 쫙 소화되지. 네. 야, 이 방 미친 방이네. 둘이 아니, 노래하면 진짜 옆방은 와. 보컬 둘이 노래방을 어떻게 옆방이 해? 옆방, 문 잠깐 열리면 난리 나죠. 저번에 그 VS 회식 때 말고 그지? 그죠. 뭘로 해볼까요? 아, 네, 너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해볼게요. 뭘까? 클래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편곡 좋다. 버즈의 시대였어. 맞아. 버즈는 노래방 대통령이었지 그때. 남자들 다 저거 불렀지.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우유크가 용케.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하늘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는 내 들려주는구나. 와, 와, 학창시절 떠오른다. 자, 노래방에서 처음 익힌 곡이에요. 노래방을 위해.
진짜? 나는 나가. 와. 학창 시절에. 와, 이건 추억이죠. 학창 시절에 난 이게 안 됐었어. 아, 그래요? 응. 뭘까, 뭘까? 학창 시절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는 거 아니야? 와,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아, 똑같아, 똑같아. 3점이야. 화려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너의 때문에 이 자리 두 뼈는 비바람만 차게 진짜 높다. 끝났어. 그치. 난 이것도 안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그대가 정말 미워요. 진짜 저 사연 있는 사람 같이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정경호 씨인가요? 뭔데요? 아 진짜 제가 여태까지 라이브로 본 사람들 중에서 진짜 거의 넘버원. 네. 아 이거 같이 안에서 듣고 싶다. 그렇죠. 콘서트지 뭐. 둘이 하나 같이 하서. 둘이 같이. 같이. 와, 둘이 감사해요. 너무 멋있다. 와. 형 리메이크한 거 있잖아요. 예뻤어? 네버엔딩 스토리. 아 네버엔딩 스토리. 아, 근데 이거 같이 부르면 약간 파트 신경전이 있는데. 아 근데 그 딱 알아요. 아, 보고 누가 해야 되는 나 여기 너 여기. 아, 아 이제 줄게 이런 네. 거요. 마지막으로 좋다. 아 미쳤다 오늘. 아 근데 너무 좋지. 아, 감사해요. 노래방 영상만 보고 싶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어 먹먹해요.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어 좋다. 멀리 손을 흔들면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이거 일단 무대에서 아~ 보고 싶다. 아~ 야, 너무 시원하다, 너무. 와~ 소화 다 됐네요. 소화 됐다고요? 노래? 네? 설마! 갑니다. 저 옛날에는 혼자 여기 와가지고 먹고
그냥 가고 그랬었어요. 야, 혼자? 이번엔 제 맛집이에요. 아지트 느낌이에요. 테이블도 몇 개 없는 아주 단촐한 식당이네요. 선생님. 어? 홍어다. 맛있겠다. 미안이다. 이제 맛집 주거니 받거니. 저도 이제 아, 좋아하세요? 홍어 코스 요리로 먹는 거 좋아하고. 아, 정말? 홍어 애탕도 드세요? 네, 그것도 좋아하고. 오, 애탕까지 가셨구나. 홍어랑 삼합 하나랑 그 홍어 애탕. 네. 홍어 애탕. 근데 민석 씨는 홍어 먹을 줄 아나? 맨날 찾아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아, 드디어 소원 성취했다. 아니, 근데 홍어를 막 이렇게 너무 좋아. 막 이러기 쉽지 않은데. 맞아. 아, 이게 못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서서히 올리면 괜찮아요. 싱싱한 것부터 푹 묵힌 것까지 가면. 아, 진짜 잘하다. 이제야 진심이 나. 진심이 나. 진짜 이러네. 홍어에. 홍어 간이죠, 홍어 간. 아, 이거는 아직까지 시도 못 해봤어. 어, 여기 맛있습니다. 야, 상금 잡고 있어요. 시도해보고 싶다. 아, 오. 이야. 어머. 에? 뭐야? 짜주셔? 해주시나 보다. 김치 미쳤다. 어머나. 와. 첫 입은 무조건 참새처럼. 저 김치가 더 풀 것 같은데 홍어 맛은? 김치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초보들도.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됐어요. 이게 제가 싸잖아요. 그 맛이 안 나요. 야, 와. 아, 수육 어떻게? 아, 진짜 맛있게 사신다. 해서도 진짜 많이 넣는다. 아, 군침다.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저런 건 소화 될 것 같아. 근데. 뭔들? 아니, 사람들이 손맛 때문에라도 찾을 것 같아요. 21살, 2살? 거의 벌써 이제 10년 됐죠. 아, 21, 22살에 홍어의 맛을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현재 와서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홍어 애탕. 이게 뜨거워지면 더 세진다면서 향이. 먹을 수 있을까요? 도깨사. 아, 전 다 잘 먹습니다. 살짝 그 개국지 느낌. 담백해. 그쵸, 홍어 간이 부들부들하니 너무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면서 약간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 이게 뭐지 하고 내려오면 본인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게 되는 맛이에요. 네. 민석 씨도 잘 드시네. 아니, 이렇게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아, 이게 세 번은 먹어봐야 돼요, 꼭. 너무 땡긴다. 저 이 집에서 거의 막걸리를 배웠거든요. 아, 진짜. 막걸리랑 진짜 김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저. 전 지금 소원 성취했어요. 최고다, 최고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냈거든요. 이렇게 매겨주실 때 그리운 엄마의 손길 같기도 하고. 13살 때 그럼 유학을 간 거예요? 혼자 유학을 갔어요. 용감하다. 13살인데? 유학을 딱 보내가지고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공부를 하고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4년 있다가 제가 JYP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 부모님은 캐나다로 가서 살고 계세요. 근데 스스로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뭐 멋있네요. 1년에 몇 번 배? 지난 저희 데이식스 콘서트 때. 오셨어? 오셨었어요. 이야. 되게 멤버들이랑 그 마이데이 분들한테 고마워. 다 챙겨보시거든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써주신 편지. 편지예요? 형한테도 아마 고마워할 거고. 아,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멜로데이? 멜로데이. 짠.